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일본 대표팀과 아랍에미리트 대표팀 간의 2024 AFC U23 아시안컵 조별라운드 B조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일본 대표팀이 상대한 아랍에미리트 대표팀은 현재 FIFA 랭킹 67위 자리에 위치한 18위 일본 대표팀보다는 훨씬 낮은 레벨의 팀으로서 아랍에미리트 대표팀은 최근 U23 아시안컵에서 8강 진출 3회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회에서는 조별라운드에서 광탈을 해버렸고 최근 우리 대표팀이 우승의 성과를 거뒀었던 서아시아 축구연맹 U23 챔피언십에서는 태국 대표팀에게도 패배를 하면서 8개 팀 중 8위를 기록하는 최악의 성적을 거뒀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아시아 1티어 레벨의 팀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대표팀의 절대적인 우세를 점칠 수 있는 경기였는데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일본 대표팀은 레오 고쿠보 골키퍼, 케인 사토, 리토 야마모토 같은 다수의 유로파 선수들이 출전하면서 오늘 아랍에미리트를 상대로 경기에 나섰지만 조엘 치마 후지타, 마오 호소야 등 팀의 핵심적인 선수들이 약간은 빠진 3차전 한국과의 경기를 의식한 것인지 약간의 로테이션이 가동이 되었고 아랍에미리트 대표팀은 1차전 대한민국 대표팀을 상대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일본보다는 좀 더 추정급 라인업으로 오늘 경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일본 대표팀은 아랍에미리트 대표팀을 상대로 확실히 객관적인 전력상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팀인 만큼 경기 초반부터 아랍에미리트를 완전히 지배하면서 유린하는 그야말로 원사이드한 내용의 경기를 펼쳤고 전반전 볼 점유율 수치가 무려 7대3, 슈팅 숫자에 있어서도 거의 몇 배는 차이가 날 정도로 완전히 압도하는 경기를 펼쳤는데요. 일본 대표팀은 전반전 초반부터 날카로운 크로스에 이은 야마다 선수의 결정적인 헤더 찬스를 타이드 골키퍼가 간신히 막아냈고 전반전 27분 야마모토 리토 선수의 크로스를 이어받은 세이지 기무라 선수가 정확한 헤더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일본 대표팀은 초반 주도권과 함께 경기 리드도 잡는 굉장히 순조로운 전반전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표팀은 득점 이후에도 아랍에미리트 대표팀을 계속 몰아치면서 케인 사토 선수의 결정적인 슈팅의 세컨볼을 기무라 선수가 처리를 했으나 골대를 맞았고 이어서 야마다 후키 선수의 강력한 프리킥을 타이드 골키퍼가 간신히 막아내는 등 일본 대표팀은 전반전 초중반까지는 거의 뭐 파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대표팀은 전반전 막판에는 다소 수비적으로 약점을 드러내면서 알 발루시 선수에게 박스한 결정적인 찬스도 내줬지만 일본 대표팀은 지난 경기부터 좋은 활약을 펼친 레오 고쿠보 골키퍼가 위기를 잘 견뎌내면서 일본 대표팀은 오늘 아랍에미리트와의 전반전 경기를 꽤나 순조로운 1대0 스코어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리고 후반전이 되자 일본 대표팀은 아랍에미리트 대표팀을 더욱 압살하면서 완전히 가지고 놀 정도로 정말 원사이드한 경기를 펼쳤는데 일본 대표팀은 58분 정말 환상적인 패스플레이에 이은 아라키 선수의 슈팅이 아쉽게 빗나갔고 바로 이어서 59분 아라키 선수는 감각적인 힐킥으로 득점을 터뜨렸는데 이것이 VAR 결과 옵사이드로 취소가 되면서 일본에게는 다소 득점 운이 따르지 않았지만 일본 대표팀은 66분 또다시 상대 박스 진영에서 환상적인 패스플레이와 크로스에 이은 가와사키 소타 선수의 득점이 터지면서 2대0으로 리드를 잡는 한결 편안하게 남은 시간 경기를 펼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일본 대표팀은 후반전 내내 계속해서 아랍에미리트 대표팀을 몰아쳤지만 마무리 부분에서 아쉬움이 따르면서 추가 골에는 실패를 했고 아랍에미리트 대표팀과의 이번 2차전 경기에서 2대0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하게 되면서 일본 대표팀의 이번 승리를 통해 우리나라 대표팀과 일본 대표팀이 8강 진출을 동시에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팀과 일본 대표팀 모두 2승에 3득점 0실점으로 동일한 승점과 골 득실을 기록 중인 만큼 B조 1위를 차지할 팀은 3차전 한일전에서 결정이 나게 되었는데요. 오늘 경기 일본 대표팀의 경기 내용은 우리 대표팀의 답답한 공격 전개와는 격이 다른 느낌의 거의 모든 찬스 장면들이 일본 대표팀 선수들 간 유기적인 움직임과 팀 플레이에 의해 나왔고 우리 대표팀이 아랍에미리트전에서 보여준 단조로운 패턴의 크로스 전술이 좀 초라해 보일 정도로 일본 대표팀은 아랍에미리트의 박스 안에서도 짧은 패스와 개인기로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사실 일본 대표팀이 1차전 중국과의 경기에서는 한 명이 진작에 퇴장을 당해 힘을 쓰지 못했지만 오늘 보여준 경기력이 일본의 진짜 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경기 일본 대표팀과 아랍에미리트 대표팀 간의 U23 아시안컵 경기에 대한 일본 축구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전반전 종료 1대0, 마지막 PK 판정은 VAR로 취소가 됐지만 전반전은 아주 좋아 보였다. 테크니컬한 아름다운 부분과 열심히 뛰는 부분이 융합하고 있다. 다음 득점을 빨리 넣었으면 좋겠네. 일본이 엄청 공격해서 경기가 너무 재미있다. 슛을 많이 시도하니까 역시 보면서 설렌다. 후반전 추가골이 기대된다. 그리고 상대팀 골키퍼 정말 잘하네. 빨리 추가골을 넣어서 좀 더 편안하게 관전하고 싶다. 전반전에 또 다른 득점을 원했다. 그럼에도 패스 속도가 빠르고 경기를 봐도 재미있다. 이제 경기를 결정 짓는 일만 남았다. 후반전 빨리 한 골 더 넣어서 게임을 쉽게 하고 싶다. 행운을 빌어 일본 올림픽 축구 대표팀. 오늘 전반적으로 협력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이 좋다. 이론적인 연계 코스에서 가끔은 그걸 또 벗어나서 연계를 하는 느낌. 상대팀이 일본 선수를 잡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마치기 조엘 후지타 치마, 마오 호소야를 아끼면서
한 점 리드하고 있는 것은 크다. 한국은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은 것 같고 중국전에서는 변준수가 경고 누적도 당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꽤나 유리해진다 등등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이 오늘 경기 팀의 좋은 경기력에 대해 굉장히 만족하는 반응들을 보이면서 일본 대표팀의 활약을 칭찬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으로서는 일본과의 마지막 3차전에서 B조 1위 자리를 놓고 한판 승부를 펼치게 되는데요. 일본 대표팀은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경쟁자 중 한 팀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이 일본만 잡아낼 수 있다면 다른 어떤 팀을 만나도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우리 대표팀이 일본을 반드시 이겨서 조 1위로 8강 진출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